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꽃피는 4월에 맞아요. 왔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네. 오늘 막 옷에 꽃브라우스를 막 맞아요. 입고 화사하게 왔는데, 아, 진짜. 근데 밖은 이렇게 꽃이 네, 아직 피는데, 그렇게 따뜻하진 어우, 않죠. 아니 또 비도 와가지고 네. 너무 추운 것 같아. 이러다 봄이 맞아요. 가버릴까 봐.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조금 강원도에 불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건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비 그니까요. 때문에 꽃이 너무 빨리 지는 게 아닐까. 벚꽃이 다 떨어졌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도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야 사랑보는 꽃이 되니까 네. 꿋꿋하게 버틸 거라 보고. 네. 아 요즘에 또 이제 좀 한간에 또 이슈가 되는 게좀 많잖아요. 그쵸. 뭐 요즘에 좀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하나가 황하나? 황하나, 그쵸, 그쵸. 근데 또 이게 저희가 저번 주인가 그 했었잖아요. 정준영 씨 관련. 근데 이 황하나 씨가 이번에 또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승리의 버닝썬과 또 연관이 있다. 아, 이놈의 승리는 언제까지? 진짜 2019년 네. 가장 핫한 키워드는 승리, 그니까요. 버닝썬, 네. 아레나? 그쵸, 어, 그쵸. 나는 아레나가 수영복 이름만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될것 네. 같은데, 갑자기 우리한테 가냥하는, 황하나 씨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황하나 씨가 보니까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3세.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그러니까 딸인 그쵸, 그쵸. 거, 딸인 거죠. 그러니까 3세가 되는 거지. 외할아버지가 남영유 창업진 그쵸, 그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영유가 상관은 없지만 또 상관은 없을 수가 없는. 뭐 외손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남양유업에서는 선을 그었다. 그렇지, 조금 약간 출가 외인? 네. 그런데 뭐 실질적인 근데 뭐그 경영권이나 소유권에 조금 권한이 있다. 근데 이제 황하나 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거는 뭐 버닝썬과도 관련됐겠지만 네. 예전에 박유천. 그쵸, 그쵸. 박유천이 뭐 결혼한다고 막 했을 때그 여자가 이제 황하나 씨였고 그쵸. 또 황하나 씨가 굉장히 파워블로거였는데 뭐 이제 막 올리면서 올렸던 것들 중에 좀 약간 의심되는 동영상들, 의심되는 사진들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녀가 한말 중에 우리 아빠가 누구 베프다. 맞아, 경찰 맞아. 종종의 베프다. 괜찮아, 우리 우리 엄마가 더 엄마가 세다 세다. 하면서 이런 게 과시적인 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쵸, 그쵸.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 그쵸. 같아.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뭐 했으면 뭐 예. 상관없겠지만 뭐 요즘에 자기들끼리 한 말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또 그거를 그니까, 자랑하니까 그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과시를 했던 게 결국 이제 지금 막다 하나의 뭐 증거처럼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또 그리고 그 마약을 이번만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계속 많이 해왔지만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냥 무마되고 네. 없던 걸로 되고 뭐 기소유예되고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우리 법적 용어 나오잖아요. 네. 온갖 용어가 다 무색해질 정도로 네. 간 거지. 지금까지 아예 수사 자체를 한 적도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파워블로그에서 얼굴 다 드러냈는데 이제 와서 막 얼굴 가려가지고 피의자 네. 신분 그쵸, 그쵸. 뭐 가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씁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황하나 씨가 그 자신의 마약 그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덧씌우고 그 사람한테 1억을 줬다. 막 이런 식의 다양한 범죄 행위가 많아요. 그 유출, 성관계 영상을 또 유출도 하고, 진짜 거의 여자 정준영? 아, 정말? 네. 아, 그런 것도 했어, 지금? 네네네. 아주 그냥. 아니, 볼 때는 내가 물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 건 아니지만. 얼굴은 토끼 사슴같이 생겼어요. 꽃사슴, 꽃토끼야? 네. 그런데 그냥 안에는 그냥 그쵸, 여시여시 그쵸. 백녀시네. 그쵸. 여시가 그리고, 싫어하겠네, 자기 네. 닮았다고 하면.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마약을 하면서 동영상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자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또 지금까지 보면 범죄에 이렇게 중심에 있었던 게 여자보다는 조금 약간 재벌 3세 그쵸, 그쵸. 남자 뭐, 모든 남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포괄적인 게 중요한데 굉장히 뭐랄까 특이한 케이스? 그쵸, 그쵸. 특이한 케이스죠. 연예인들이랑도 친분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황하나 씨께서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아무래도 재벌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랑 친하고 또 재벌 몇세 이러니까 연예인들이랑 좀 이런 통하는 것들도 있고 막 이런 것보다 했는데 이번에 황하나 씨 주변을 보니까 황하나 씨 인터뷰 중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연예인들과 같이 했다. 어떤 맞아, 연예인과 맞아, 맞아. 같이 했다. 그럼 어떤 연예인이 나한테 권했다. 내가 네. 자고 있는데
필로폴을 투약했다. 투약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마약하면 뭐 대마초 정도 피는 거지, 깊은 주사를 맞거나 필로핀을 퍼거나 막 이런 거는 되게 저기 했고 또 마약을 하면 사회에서 조금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빈민이나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재벌 3세 하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고급지고 럭셔리한.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거 하나 하고, 잘 공부하고 싶다면 다 요양풀 해주실 것이고, 뭐 하고 싶다면 뭐 할 것이고, 뭐 차를 사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마약에 빠져들은 거는 내가 봤을 때 삶이 힘들다? 이런 거 갖고는 변명의 여지가 그러니까 되지 않을 것 같아. 놀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막 술을 먹는 것처럼. 그냥 유흥의 하나 이렇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예전에는 이제 재벌에 대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재벌 2세나 보면 아버지의 숨겨놓은 자식이어가지고 어느 날 실장님으로 오잖아.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본부인의 자식과 뭐 이렇게 막 대결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신데렐라 여자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면 이제 90년대에는 요즘에는 그 우리 베테랑 영화에 보면 조태호라고 있잖아. UIC가 한 거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를 내준 그런 것처럼. 굉장히 뭐라고 할까? 폭력적이고. 그렇죠. 그게 영화 속의 영화만 아니었다. 근데 폭력적이고 좀 성격도 조금 약간 이상하고 사이코패스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마약. 그리고 이제 자기 모든 일을 덤탱이를 씌우잖아. 김상무가 해. 누가 해? 뭐 이런 식 덤탱이. 이게 실제로 영화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저 영화에서만 보면 막 영화에서는 거의 막 이렇게 막 맞고 이래고 경찰들이 얘가 마약을 하나 안 하나 확인하려고 여기 손에 걷어가지고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사실이었고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맞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코로 흡입도 하고. 근데 거기서 UIC가 거기 보면 연기를 엄청 잘했다는 게 보면 그 마약을 하는 그 금단 현상 중에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이렇게 마약의 금단 현상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베트남 영화를 다시 보는 거야. 그다 UIC 연기를 보면. 그리고 유아인 씨가 원래 되게 말랐는데 그 역을 하기 위해서 좀 살을 찌웠대. 왜냐면 술 먹고 뭐하고 하면 의외로 자기가 만나면 재벌 3세들이나 2세들이 의외로 등치가 있다라는 거야.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히려 신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을 찌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재벌들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아인이 정말 연기상을 받으면 그때 그 영화가 지금 나왔으면 더 연기상을 받았을 거다. 더욱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지금 항아나 씨만 만큼이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 갑자기 또 이슈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 누구지? 로이킴도 제가 봤을 때 로이킴 집안은 굉장히 교양 있고 럭셔리한 집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네이버 호적 있잖아요. 거기서 로이킴을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보면서 딱 검색해 보면 아들 로이킴 나오는데 거기서 로이킴을 지웠다 이거지. 네, 없애버렸고 법적 호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네이버 호적에서 지웠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 공인적인 부분에서는 내 아들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수업하시기 전에 사과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정년을 1년 앞두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저도 몰랐는데 정년 1년 앞두고 나셔서 저 수업을 쉬시면 안 되신대. 그래야 이렇게 정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학기가 시작하고 이런 일이 터지니고 그전에는 자랑했겠지. 내 아들이 로이킴이야. 근데 로이킴이 또 얼굴 봤을 때는 사람이 얼굴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 속속들이 모르니까 로이킴 살짝 그래도 약간 좀 괜찮은 느낌이었지 않았어? 프리패스 상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조금 너무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너무 못생기죠. 훈남 장모님 프리패스 상이라고 그렇지. 훈남 상이었는데 아 무슨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어. 그리고 아, 로이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굉장히 명문대래요. 근데 이제 그 명문대고 또 미국에 있는 곳이고 이래서 그 이미 비자를 발급을 받았더라도 비자가 취소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이킴이 5월인가에 졸업이래요. 근데 그 학교는 입학은 뭐 할 수 있어도 졸업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아, 그치. 걔네들도 명예를 중시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로이킴이 그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좀 대학원에 진학을 원했다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게 생긴 거죠. 그 군대 가야지. 학교에서 이걸 알면 아마 로이킴의 모든 게 다 취소된다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로이킴이 또 때문에 저기 한 게 갑자기 막걸리 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네, 막걸리 주주잖아요. 장수 막걸리를 뭐 불매운동 하자 막 이러잖아요. 지금 사실 말하면 황하나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남양유업에 뭐
창업주의 외손녀이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사돈의 팔촌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네. 연결돼 있긴 하긴 했지만, 실제로 남양유업 우유 개발하는 많은 그쵸. 근로자나 연구원이나 판매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네. 이 남양유업이 갑자기 이제 뭐냐면, 나쁜 기업이 된 거야. 오,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온 그 사람들이 남양을 그걸로 이제 유명해진 거지. 그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걸로. 남양하면 원래 우유였는데 이제 남양하면 이제 황하나가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지금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뭐야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다 엄마, 말아먹었어요. 어, 어? 네. 엄마 외삼촌 밥줄 끊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쵸. 그리고 이제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아빠도 사죄했지만 그 장수 막걸리에서 일어난 네.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잖아. 그쵸. 그 막걸리 임직원들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막걸리 그 회사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의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도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뭐 로이킴 이용해서 돈도 벌었겠지. 그쵸 그쵸. 어. 근데 그게 이제 다 화가 돼서. 아, 뭐, 돌아오는 거겠죠. 뭐 어쩔 수 없죠. 루이킴이 태어나면서 솔직히 이제 뭐 요즘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어.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이제 그걸 다 먹칠을 하고 있고 좀 자기가 재벌 2세 막 이런 걸로 편하게 살았겠지만 이제 예전처럼 이제 재벌 2세 그런 좀 품격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준영 씨나 승리 씨나 네. 모르겠어. 최종훈 씨? 네네. 로이킴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신정환 씨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네. 그거에 비하면 신정환은 그래 나쁜 건 아니야. 그쵸, 그쵸. 그냥 거짓말하고 도박한 자기 그쵸. 혼자 인생 무너진 거잖아. 네. 이거는 남한테 엄청 피해를 준 거잖아.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자숙을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그쵸.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재벌 2세, 3세가 문제가 된 게 뭐 남양유업하고 뭐 장수 막걸리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시초가 난 대한항공 같아. 저 대한항공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이 먼저 거기는 이제 마약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완전 갑질. 그렇죠. 근데 또 이번에 또 마약 그 대한항공이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회장님께서 갑자기 그쵸, 그쵸. 스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좀 갑자기 또 그것도 더 이슈가 됐는데 그 우리가 재벌 2세, 3세에 대한 조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게 바로 이제 이 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주주총회 했을 때 이사회에서 지금 뭐 가결도 되고 막 구결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할아버지 아빠가 읽어놓은 거를 딸들과 와이프가 다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걸 조금 찾아봤어. 네. 그러니까 중국 고사에 보니까 네네. 중국에 범녀라는 굉장한 부자가 있었대. 네네네. 근데 자기가 아들이 셋이 있었던 네네.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이 너무 망나니여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한 초나라라는 데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잖아. 네네. 그래서 아빠가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셋째 아들한테 진짜 큰 돈을 주고 이 둘째 형을 찾아오라고 한 거야. 네. 근데 큰아들이 좀 의아했대. 네. 왜 아빠는 내가 장남인데 내가 가서 찾아와야지. 셋째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찾아오라고 했을까. 근데 셋째 아들이 끌고 가가지고 돈을 주고 로비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네. 둘째 아들을 이제 잘 석방하게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비밀로 했어야 되는데 얘가 말한 거예요? 어, 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로비를 했대 했던 선비가 좀 괜찮은 선비였어. 그래가지고 어,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그 선배한테 가가지고, 돈 받은 거 찾고, 이렇게 되돌려온 거야, 돈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또 선배가 또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 네. 자기한테 로비하고 자기를 그쵸, 이용한 그쵸.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임금한테 말해가지고, 임금이 괘씸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죽여. 근데 그 범녀라는 사람이 그때 명언을 남긴 거예요. 네. 자기가 장남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었대. 네. 왜냐면, 자기가 자수성가했으니까, 장남은 자기가 고생한 과정을 본 거야. 네. 그런데, 어 막내 셋째는 아, 네. 부유할 때 태어난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고 우리 집이 예전에는 가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 네네. 그러니까 이 큰 돈을 갖고 가서 오빠를 찾아와라 형을 찾아와라 했을 때 아무렇지 않은 거야. 돈이 또 있으니까. 네네. 근데 장남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저렇게 많이 줘? 네. 그래서 이제 아빠는 그래서 셋째를 보낸 거야. 네. 왜?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얘는 주고 올 것이다. 근데 큰아들한테 비밀로 한 거야. 그래서 네. 얘는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거지.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재벌 1세들은 어쨌든 자기가 고생한 사람이고 2세는 아빠가 고생한 걸 본 사람들이야. 그쵸. 그리고 근데 3세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아빠가 누구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뭘 원해하면 다 살 수 있는 네,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산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부자가 3대를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래. 진짜 그런 것인가?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몇 대 부자 이런 사람들은 3대에서 획을 긋는데. 그러니까 3대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부터 이제 더 각성하고 집의 규칙을 세우는 거죠. 이 재벌이라는 게 돈만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한항공을 또 봤을 때. 저도 보면 우리가 그잖아. 우리 아빠가 세웠으니까 뭐지? 우리 내가 물려받는 게 당연해.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아빠가 사장이니까 자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해. 근데 우리가 주식회사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권한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굴려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재벌 3세, 3.5세, 4세가 많이 태어나는데 이제 이때가 과도기인 것 같아. 계속 승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한테 넘겨줄 것이냐.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황하나 씨하고 로이킴 또 우리 대한항공의 조연아 씨, 조현민 씨, 조현민 씨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희경이라고 아세요? 탤런트? 네, 알아요. 그분도 굉장히 아빠가 LG 사장까지 지내셨대. 아, 그래요? 그런데 하나도 부자인 태가 안 나고 아빠가 굉장히 엄격하셨대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자퇴했는데 얘가 뭔가 하나 살려면 아빠가 이게 왜 필요한지 계획서를 쓰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도움받지 않고 탤런트가 됐고 그래서 탤런트가 돼서도 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좀 약간 부자 티가 하나도 안 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사는 것도 보면 부자 티가 하나도 안 나잖아.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야. 그게 다 현명한 이 뜻이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한마디로 해서 이제 로이킴이 이쪽에서 뜬다면 이희경 씨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남편 차인표 씨도. 네, 차인표 씨는요? 아빠가 운수 회사를 하시는데 아빠한테 자식이 세 명이 세 명 다 경영 수업을 안 했대. 안 물려받겠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산불 났는데도 1억씩 기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회에서 돈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밑에 사람들이 더 칭송하고 그쵸. 존경한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거를 되게 따라서 하시는 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좀 약간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알고 계시는 분 몇 명 있으세요? 아, 저는 괜찮은 사람은 모르고 그냥 뭐 재벌 몇 세다 정도만 알아요. 안 좋은 사람이 또 생겼어요. 누구? 그 이명박 씨 아들 이시영 씨. 그분도 마약에 굉장히 연루가 되어 있는데 맞아. 계속해서 봐주기 수사로 결정적인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래 맞아. 그 기업 뭐지?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MB. 그 닥스. 닥스는 누구 겁니까?로 되게 저기 하시는데 맞아요. 그분도 좀 의심이 많이 가지. 네, 연예인들과 많이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난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어. 어디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택배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마약이 택배로 던져진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택배처럼 그냥 훅 던져서 훅 받는 게 예를 들어서 마약을 가가지고 우리들이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잔디밭에다가 던져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남들은 택배 받는 줄 알고 이게 받는다는 거야. 문제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냐면 먹고 살기 편하니까 마약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남들 나름 그분들도 되게 뭐랄까 고민이 있으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나쁘다고 하는 거는 그쵸. 나쁜 거니까 재벌들이 모든 걸 솔직히 다 누렸잖아요. 막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주변 사람도 많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배워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재미를 다 아니까 웬만하고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실제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서 귀족들이 너무 호화롭게 잘 살았잖아. 심지어는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음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을 음식을 다 먹으면 잘 배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씹어서 어떻게 삼키지 않고 뱉어. 육즙만 빨아먹고 뱉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밑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향락의 끝이 멸망이라는 거는 많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 3대 가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하라는 소리가 아닌 거야. 그 기업주들이 그러니까 뭐야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현대가의 3세도 마약으로 연루되고 SK의 뭐 장남, 장손 뭐 그분도 30대인데 마약으로 연루되고 이 약은 어떤 마약왕에서 대사가 있었어요. 뭐라고? 약은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한다.
약쟁이는 절대 또 약을 파는 사람이 약을 하면 또 절대 안 된대요. 아 그래서 원래 마약 파는 사람들 마약 안 한다며. 네네네네. 절대. 승리는 그래서 당당하잖아. 응. 그랬나 보다. 어.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여러분 네. 그 보면 우리 중국에서 마약 되게 엄격히 다스리잖아요. 네, 사용이 사용. 거기는 왜냐면 중국 자체가 아편 전쟁이라고 마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외국들한테 치욕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마약이 얼마나 국가, 그 거대한 중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나라의 사례인 거야.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럽 아레나에서 그 뭐지 중간 마약 체크했던 애들이 네. 여기서 심판받게 해달라고. 왜냐면 중국에 가면 얘네들 사형이야. 얘네는 사형인 거야. 왜냐면 이게 없을 수 없어. 왜냐면 중국은 없다. 왜냐면 중국은 나라 자체가 한마디로 그 큰 나라가 망했거든. 사실 모든 재벌가의 그 자손들이 나쁜 건 아니야. 우리 보면 뭐 요즘에 가뚜기라고 하지 오뚜기에 함현지 씨 같은 경우는 뮤지컬 배우로 네. 성공했잖아. 가뚜기. 가뚜기. 뮤지컬 배우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식을 줬는데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알긴 아는데 그게 큰 돈인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우리 두산의 박서원 씨, 우리 저번에 한번 다뤘잖아. 네네 맞아요. 그 아나운서랑 네. 결혼하신 분도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광고를 하셔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물론 두산 계열사 오리콤에서 일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약간 분리된 일을 하는 데에서 좀 또 재능을 보이고. 그렇죠. 하고 우리 보면 우리 SK에서 SK 3대 장소는 마약으로 걸렸지만 우리 최민정 씨 군대 갔다잖아 해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 여화 갈 때부터 네. 알바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가지고 네. 하고 있고 또 현대에 또 3세 중에 어떤 분은 뭐 마약으로 지금 걸렸지만 또 우리 정경성 씨는 그 뭐지 젊은 네. 그 창업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꼭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식을 키울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네, 같아. 돈이 많은 만큼 가중교육을 또 철저히 해줘야죠. 야, 아빠 친구가 경찰청장이야. 너 마음대로 해. 네,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죠. 아빠가 누구 알아? 아빠가 누구보다 쎄? 아빠가 뭐 누구랑 친구야? 또 어떻게 보면 화가 나, 뭐 이런 망가진 재벌 2세들 있잖아요. 3세, 이런, 2세. 3세, 2세들도 이렇게 잘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버린 게 아닐까라는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저번에 2019년 제가 소비 트렌드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10번째 소비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매너 소비자. 그러니까 갑질하지 않은, 네. 한마디로 갑질하지 않는 소비자.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쓰면서 야 돈 던지듯이 야 이것도 못해? 내가 너 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 돈을 정말 값지게 소비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내가 예의를 갖춘 소비자가 이번에 2019년에 소비 트렌드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도 실천해야지만 내가 볼 땐 기업에서 일하시는 아빠가 누구기 때문에 누렸던 혜택이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요즘에 우리 사회가 사실 흙수저, 궁수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죠. 갑자기 수저로 이렇게 계급을 나누게 된 건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누구야? 우리 아빠가 뭐야? 네가 뭐야? 하면 사실 보통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출발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백이 돼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빠 백도 없고 엄마 백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출발선이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태어나봤더니 우리 아빠가 어디 기업의 사장인 거와 어떤 사람은 태어나봤더니 우리 아빠가 어디에서 그냥 월급쟁이 거는 정말 다른 거잖아. 그렇죠. 주변에서도 조금 그런 친구들 있으면 좀 꼴보기 싫지 않나? 제 주변에는 진짜 엄청난 금수저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오히려 가족이 너무 화목해서 애가 보통 애들보다 더 긍정적이에요 하고. 아, 그게 뭐 좋은 예야. 네, 좋은 예죠. 그 긍정 에너지가 진짜 대단해요.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부자 중에 한 분을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12대가 부자였대. 근데 그분이 최진립 장군님이신데 이분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까지 전쟁에 남아서 임금을 지키신 거야. 근데 이분이 이때 돈이 많았어. 많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그 돈으로 땅을 산 거야. 네. 그리고 1대, 2대 지났잖아. 근데 3대째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3대째 망하지 않고 뭐냐 하면 이런 말을 감동을 받은 거야. 걸음 아시죠? 걸음. 네네. 우리 농사짓 때 걸음 주는데 걸음이 뭘로 만드는지 알죠? 동물의 그쵸. 똥이나 썩은 것들을 만드잖아. 네네네. 걸음을 집에 쌓아놓으면 그거는 쓰레기다라는 거야. 근데 걸음을 들판에다 뿌리고
골고루 나눠주면 적당히 썩은 성분이 곰팡이가 우리가 또 거름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영양분이 되잖아요. 더 많은 곡식을 이룬다. 재물도 거름이다. 집안에 너무만 싸놓으면 썩은 내가 날 수 있는데 적당히 베풀면 더 많은 수확물을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3대째 이분이 법을 정했대. 네. 뭐라고 정했냐면 정치가 너무 그러니까 과거를 보되 진사까지만 하자. 너무 정치적인 일을 하다 보면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재산을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지 늘리려고 하지 말자. 세 번째는 가난한 흉년에 땅을 사지 말자. 가난한 사람이 돈 없어서 땅 파는 거 내가 사면 나는 부자가 되겠지만 이 사람 너무 헐값에 파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잘 접대하자. 그 다음에 내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막 호화호식 하지 않고 무명 옷을 3년간 입혔대. 그래서 검소한 게 배도로. 그래가지고 12대까지 이분이 부자로 살았대. 그래서 이분이요 미스터 션샤인의 뭔가 다르네요. 네. 그 고해신 애기 씨의 할아버지 그 집안의 모델이래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거야. 그랬구나. 소름 끼쳤어요, 방금. 그러니까 원래 12대가 부자가 되게 힘들잖아. 네네. 그래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돈만 갖고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칭송이 되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사줄 것 같아. 맞아요. 요즘에 다 사람들이 막 오뚜기만 사용하자. 오뚜기만 사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왕이면 또 유한 킴벌리 아시잖아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유한 화장실 사더라도, 무슨 비품 사더라도 유한 킴벌리 걸 많이 사는 것 같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뚜기가 많이 떴어. 그쵸, 그쵸.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약 얘기만 하니까, 너무 어두운 것 같아. 모든 재벌이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요. 요즘 뭔가 이런 방금 했었던 말이 살짝 이렇게 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그렇죠. 사람이 어느 정도 밑바닥이 시작해서 돈을 거기까지 그쵸. 벌었던 데는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유지하는 데 자식들이 좀 힘을 더 보태주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약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약 수사는 뭐 솔직히 이게 빨리빨리 해결됐던 거면 진작 수사를 해서 마쳤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으니까 아주 오랜 또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그쵸? 했네 안 했네 누가 시켰네 안 했네 나는 의식이 있었네 없었네 네. 아니면 뭐 이제 정신병. 그렇죠. 그렇죠. 정신병이 있었네 없었네. 그 황하 씨가 자기한테 투약했던 그 연예인이 누구지 밝혀질 것 같아요. 로버트 할리는 아니었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시는데 사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뭐 자기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사가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누구네 집 누구 딸보다는 본인의 이름으로도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올 4월 꽃이 많이 피고 있으니까 꽃도 즐기시면서 이런 쓸쓸한 뉴스를 보시면서도 조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소소담아 55번째네 벌써. 네. 55번째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